우리 팀원이 우리 팀원 아빠 팀원이 아이 팀원이 아이 아니 강태 씨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지금 미어캣을 키울 때 항상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킬 때마다 제일 질문이 많은 게 티몬이 똥을 좀 가려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똥이랑 오줌을 안 치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라고. 3일 됐어요, 죄송합니다. 미어캣이, 3일이에요? 네. 미어캣이 똥오줌을 어떤 식으로 싸는지, 그래서 미어캣은 키울 수 있는 동물인지, 뭐 이런 간단한. 지금 이제 영상이 저녁 6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태 씨가 조금 양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6시에 업로드가 식사를 네, 식사를 저녁 식사랑 겹치다 보니까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좀 못 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끝까지 봐주라고요? 네, 여러분 그럼 강태는 결국에 저녁밥 먹으면서 티몬이 똥도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극복하세요. 일단 영상 자체의 변은 이제 모델크 될 건데 네. 먼저 티몬이 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사진으로 다시 이쪽으로 이쪽 됐어요? 네. 네, 티모니가 자기 똥 치는 거 엄청 싫어해. 맞아. 진짜 옛날에 저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침대 밑에 똥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막 공격하러 온다. 맞아요. 깨물고 막 파고 장난도 안 해. 티모니 똥은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 일단은 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근데 티모니가 참 착한 게 착한 게 아니고 좀 특이한 게 변이랑 오줌을 따로 싸요. 한 곳에 절대 같이 싸지 않아요. 원래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똥오줌 같이 써요? 화장실 똑같이 쓰잖아요. 오케이. 발로 내보세요. 아니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일단 티모니가 네. 아침마다 의자를 이렇게 싸요. 맞아. 아침마다 싸고 저희 태그룹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거 저희가 치운 거 아니고 진짜 이렇게 싸요. 누가 덮어준다. 똥냄새 난다고. 자기 똥자리 찾고 있는 거 같아. 줌. 이거 진짜 티모니 똥 다 맞아요. 줌. 이렇게 이거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세 번 싸고 네. 어머 얘 똥 싸요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보기 힘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생닭이 똥 싸는 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어머 똥 싸. 치우고 근데 똥 있어요. 똥이 굉장히 커다녀. 아까 여기 제가 이거 모아둔 거거든요. 청소하다가 네. 이거 모아둔 건데 그거 이거는 여기 바닥에 싸요. 모래 쌀 때도 있고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쌀 때도 있어요. 아 구석에? 네 구석에 싼 걸 모아둔 거예요 밖에.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초창기 때 여기 많이 싼 건데 아직도 싸요. 여기 치울 때마다 싸긴 싸는데 저기 여기 여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똥 싸는 자리는 화장실 여기 두 군데?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아 얘가 똥을 좀 잘 가린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재가 진짜 본격적이에요. 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줌이 안 보였죠. 오줌을 찾으러 가요. 오줌은 티모니가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고 제일 중요한 건 침대도 싸요. 잘 때 잘 때 지가 비봉 사망하면 그냥 싸버려요. 맞아 불과 며칠 전에 쌌는데 갈아 엎었어요. 여기도 한번 쌌었어요. 저런 구석이 싸요. 그러니까 미어캣이 맨 처음에 저희가 분양받았을 때 혹시 배변이 가능할까 이러는데 맞아. 그럼 구석에 배변 패드를 두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구석에 배변 패드를 두잖아요. 절대 안 싸요. 그러니까 미어캣이 습성이 구석에 싸는 건 맞아요. 배변 활동을 근데 가리진 못한다. 모든 구석에 다 싼다. 또 있어? 네, 이제 오줌 여기 있네요. 자, 오줌. 자, 여기 보이시나? 누리끼리한 거 보이시나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응. 일단 닦을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세요, 여러분. 하나. 두 번째. 세 개. 약간 예쁜데? 이 틈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지 오줌 닦는 거. 네, 다섯 번째. 여러분,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네. 그렇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일 정도 저희가 일부러 안 치웠습니다. 3일치요? 네, 저희 이렇게 더럽게 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티모니 귀여우니까 티모니 한번 더 보고 가시죠. 얼른 와서 찾아. 네 오줌 찾아, 이 새끼야. 누가 오줌을 이렇게 찌르고 다녀? 요실금이야, 뭐야? 이 팀은 별명 요실금이라고 해야 되겠다. 11번째. 여기는 지가 들어가서 누워서 싸겠는데? 그니까. 14개 뜰 거예요. 14개?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여기... 대망의 마지막. 장판에 싸는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맞아. 장판에 싸는 거 열심히. 이걸 보시면 진짜 혹시나 잠시 미어캣에 대해 환상이 완전 깨질 거예요. 와장창. 정말 완전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함부로 안 보이는데. 지금 함부로 안 보이는데 저희. 와. 냄새부터. 와 진짜. 여긴 냄새가 난다. 진짜 난다. 여러분 이 다 티몬 오줌이에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티몬이 오줌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가 파. 지가 오줌 싸고. 지가 싸고 파. 지금 봐봐, 싼 지 얼마 안 됐잖아. 와, 진짜 나는 여기서 옷장 이사 와서 알았어. 옷장이 이렇게 냄새가 나길래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 내가 나 이 음식이 쓰레기 음식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였는데 아니었어. 다 팀은 오줌이었어. 자, 그렇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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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오줌 쌌어? 방금 깔았는데 누가 오줌 쌌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요. 맞아요. 행복해요. 이게 행복이죠, 뭐. 그죠? 오늘은 미어캣을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배변 편이었습니다. 이태원 씨,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당신 똥 오줌만 많이 출연했지 당신은 별로 안 나왔거든요? 때리지 말고요. 저기요, 이태원 씨 일로 와서 유바해주세요. 이태원 씨. 티바 해달래요. 티밥이요? 티밥? 티바요, 티바. 티밥? 티바. 여러분, 티맨 인사 안 한대요. 여러분, 안녕, 유바. 티바.